안녕하세요. 마스터셰프 신노미입니다.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삼원가든인데요. 너무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여러분도 함께 가보실까요? 대한민국 맛잘이면 모를 수 없는 블루리본 서베이가 20주년을 맞아서 이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내노란 유명 셰프들과 관계자들, 인플루언서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곧 출시 예정인 자리톨 캔디까지 함께 선보일 수 있어 아주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입구에 위치한 포토부스부터 유명 셰프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흑백요리사 출연했던 셰프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셰프님들, 저에겐 비교적 친숙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다 함께 마주하니 느낌이 새삼 남다릅니다. 참석하신 셰프님들에게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서 블루리본 서베이가 20주년을 기점삼아 앞으로 20년, 50년, 아니 100년 그 이상 맛의 지표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한식, 일식, 양식, 중식 가리지 않고 모두 대한민국에서 대중들에게 맛을 선보이고 요식업의 발전에는 블루리버 서베이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 셰프이기도 하지만 오늘 블루리버 서베이 김은조 편집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랑 함께 보낸 지도 한 18년 됩니다. 18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포기 않으시고 함께 지금까지 와주셔서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신다 그러고 저 또한 본보기 삼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자이톨 모어 캔디까지 함께 선보일 수 있어 전 더욱 영광이었습니다. 자이톨 모어는 저희가 국내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소재를 직접 찾아서 발굴해서 개별 인증 받아서 그 소재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여러가지 테이스팅을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자이톨입니다. 행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후배 셰프님들, 선배 셰프님들, 친한 친구 셰프님들 전부 다 함께 모여주셨는데 야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역시나 많은 스타 셰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이런 계기로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더욱 활성화되면 요식업 관계자들이 조금씩 더 노력할 것이고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 등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즐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요리사 입장에서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만든 음식이어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감칠이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영상들 보시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영상을 못 담은 게 너무너무 아쉽고 좀 저도 너무 격분하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습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더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셰프님들은 다들 똑같아요. 뭐 방송에 나온 셰프님들, 안 나온 셰프님들, 또 후배 셰프님들, 선배 셰프님들 다들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 저 또한 많은 영감과 많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셰프님들 함께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다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함께 얼굴 볼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리본 더 많은 발전할 것 같고요. 저희 또한 열심히 발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칠이분들 대한민국 요식업을 위해서 많은 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칠이분들 안녕.